오, 잘한다. 매달려서 오. 갑니다. 우리 안 들려요. 와, 정현님 비주얼 살벌하다. 아! 어? 아! 왔다. 조혜련 씨 왔어요? 왜 갔다 온 거야? 그냥 너무 신났어요. 귀여워. 그게 맞지. 김동현 씨 먼저. 김동현 씨 첫 번째 줄은 다 맞아요. 맞아. 네, 그리고 두 번째 줄이 뜰을 뜰면, 그러니까 흔들면을 맞는 것 같은데 마지막 줄이 제발. 아무도 몰래. 네. 제발. 이상해 좀. 나랑 너처럼. 오. 나도 이렇게. 어? 나도 이렇게. 나랑 너처럼. 아무도 몰래 나랑 너처럼. 이렇게 들렸어요. 말이 안 되는데. 나는 난 쪼롬이 아니던데 또? 어? 쪼로 막 이랬는데? 어디 마지막? 내 쪼로 막 이러던데? 아, 뭐였다. 들었어요. 저? 저! 들었어요. 저? 어? 뭐라고? 맞다. 저기 들었어요. 뭐라고? 여정아 가자. 자, 집중합니다. 혼자 하는 밤 산책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마지막을 쪼로로 들으신 게 약간 약간 간드러지게 불러서 가사가 아무도 몰래 나만 알도록 아무도 몰래 나만 알도록 파스바 오픈. 파스바 오픈. 간드러지게 불러줘. 아무도 몰래 나만 알도록 이렇게 불렀어요. 알도록 이렇게. 자, 간드러지게 됩니까? 조혜련 씨 마지막 줄 시작. 자. 아무도 몰래 나만 알도록. 아무도 몰래 나만 알도록. 이거 진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먹어버리네. 아니 너무 간드러서 알이 거의 안 들어갔네요. 네. 와. 도록. 어. 탱고의 바스바 오픈. 자, 모든 의견을 모아봤습니다. 어깨를 흔들어. 이어폰 앤 난 진짜 얼어들었는데 어디? 어깨를 흔들어도 좀 어깨를 흔들며야 내가 작사가라면 저기를 내어르래 또 본인의 입에 맞아야 돼요. 작사가 아니시잖아요. 작사가 아니라는 게 아나까란 내가 작사했어요. 아나까란 내가 작사했어요. 수줍니다. 듣고 쓰신 거잖아요. 작사가 시비가 통과되지 못한 그 음악. 유정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유정 양 어때요? 딱 옛날 기억을 딱 되새겨. 김세영 씨의 창법 이런 건 정확히 아니까. 근데 그 어. 파트가 약간 깨른 뜨뜨뜸치 약간 이렇게 부르니까 발음하기 편하게 어로 했을 것 같아요. 면은 좀 힘들어. 입술을 굳이 닿아서 약간 새침하게 불렀기 때문에. 근데 약간 느낌을. 어떻게 불렀다고 시작? 면은 다치는구나. 요것도 가능합니까? 이거를 면으로 해서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. 시작! 깨는 면 두둥치 아니 저거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깨를 턴다는 거잖아. 깨 타자로 계속 하시니까 지금 깨가 너무 반복이 됐구나. 야, 된 거 같은데 거의 그러면은? 네. 이대로 가요. 맞아요. 가야지 뭐. 유정량 정답 좀 보냅니다. 예. 중요한 부분에 밑줄 쳐 있어요. 갑니다. 자, 여러분. 어떻게. 요대로 갑니다. 흔들어. 유정량 요대로 갈 거죠? 네. 변화 없습니다. 불러 주세요. 이어폰 앤 음악이 흘러넘치고 어깨는 뜨러 뜨뜸칫 아무도 몰래 나만 알도록. 오~ 잘한다. 잘한다. 최고야. 유정이 잘한다. 잘한다. 치고. 자, 과연 결과 어떻게 될지. 결과. 맞는 것 같아. 보여. 주세요. 자, 결과 갑니다. 결과. 맞을 거야. 자, 과연. 정답일 거야. 결과는. 자, 오랜만에 1차로. 1차로. 제발. 제발. 블루, 레드, 블루. 블루. 오픈. 정답.